저금리 시대를 맞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이 뉴스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 시세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금값은 최근 4년 새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 시세를 살펴보면 금 생산 원가로 간주되는 온스당 $1,200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원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국제 금 가격은 $1,200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금시장 설명회장입니다.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내가. 저금리 시대 투자 대안으로 금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을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지난달 10일 기준 1g당 도매가는 4만 3천 원. 금은방에선 5만 6천 원. 홈쇼핑에선 5만 2천 원 선에 구입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KRX 금시장에선 4만 2천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KRX 금시장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인 국내 유일의 금 현물 거래 시장입니다. 증권시장의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파는 건데 저렴한 수수료에다 비과세 혜택이 있어 골드뱅킹이나 기존 귀금속 시장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면에서도 거래소가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고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KRX 금시장의 금 거래는 1g 단위로 가능하지만 실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과 도난의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도 실물을 원한다면 이렇게 1kg 골드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KRX 금시장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KRX와 계약을 맺은 시중 11곳의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